올해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신화.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온 프랑켄슈타인이 성황리에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출신의 작가 메리 셸리의 동명소설을 각색해 뮤지컬 무대로 옮긴 프랑켄슈타인.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 두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생명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며 호평을 얻고 있는데요. 자자한 명성만큼 라인업 역시 화려합니다. 2014년 초연과 2015년 재연에서 천재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으로 열연했던 유준상 씨가 9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 데 이어 나는 프랑켄슈타인 생명은 어차피 우연의 소선물 신의 섭리 같은 운명 따윈 없다. 신성록 씨가 새로운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으로 합류. 유준상 씨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프랑켄슈타인은 무대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명작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창작진, 스텝, 우리 배우 모두가 뜨거운 열정을 담아주겠습니다. 그 외에도 규현, 전동석, 카이 씨 등 뮤지컬 스타들이 한데 모여 실력을 뽐내는데요. 신이 계신다면 들으소서 나약했던 한 인간의 외로운 싸움을 고독한 진실을 발버둥치려 했던 나의 운명 믿고 보는 배우들이 선보이는 레전드 무대. 프랑켄슈타인으로 눈호강, 감성 충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